자, 갈 곳이 없어요. 안녕하세요, 나 혼자 탄답니다.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보면 목적지를 찾아가는 영상입니다.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. 우측 맨 끝차로를 탈이에요. 우측 맨 끝차로. 우측에 오는 차량 확인하고 더 이상 차가 오지 않을 때 우측 깜빡이 켜고 자연스럽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. 내 순서 기다렸다 들어가시면 돼요. 약 600m 앞에서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얘기하네요. 자, 신호 들어왔죠?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신호등이 주간보다 더잘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리미리 신호등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. 우측 맨 끝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죠. 그 우측 끝에서 한 칸만 좌측으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.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히네요.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. 깜빡이를 켰거나 유난히 느린 차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꼭 신경 써주세요. 깜빡이 켠차 앞으로 들어오고 있죠? 그럼 내 앞에 있는 차가 느려지겠죠? 그런 부분 체크. 약 300m 앞에서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자, 오른쪽으로 한칸 들어갈 거예요.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방에 나오려는 차도 지금 체크해주고 이쪽 방향입니다. 다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오른쪽 깜빡이 켜고 한칸더 다음 전방 하무차 안내표에서 직진입니다.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.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들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파이팅 있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. 정지선 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셔야지 됩니다. 꼬리 무이기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있잖아요. 꼬리 무이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. 운전을 하다 보면 흐름에 맞춰 앞으로 나가고 내가 안 나가면 좌측에 있는 차가 내 앞으로 계속 들어와요. 나는 꼬리 무이기 안 하려고 미리 멈췄을 뿐인데 내 다음 신호가 내 신호가 들어와도 앞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. 꼬리 무이기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정지선을 넘어가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. 이해가시죠? 지금 여기 앞에 같은 경우에가 딱 그런 경우예요. 모든 차량들이 꼬리 무이기를 해요. 근데 나는 꼬리 무이기 하지 않고 신호를 지켜요. 정지선에서 멈춰 섰단 말이에요. 그럼 그 다음 내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나는 다시 또 앞으로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정말 그지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자, 빨간불인데 어때요? 차들이 계속 움직이죠? 저 앞에 차는 어때요? 내 앞에 있는 차가 정지선을 지키고 멈춰 있으니까 그냥 계속 우측으로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내 앞에 차가 정지 신호가 끝나고 자기 순서에 가려고 하면 갈 자리가 없어요. 정말 그지같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. 자, 내 신호가 떨어졌어요. 자, 이제 지나갈 거예요. 자,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자, 이거 난감합니다.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, 지금? 이게 뭐예요, 지금? 야,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야? 자, 갈 곳이 없어요. 신호 지키고 정지선 지키다 보면은 내가 갈 타이밍을 절대 못 지나갑니다. 내가 갈 타이밍에. 상황에 따라서 운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